자, 이제 125페이지 3번 대리권의 범위의 제한이 나오죠. 여기서는 또 시험 문제를 거의 반드시 내는 부분이거든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1. 법정 대리인이 뭘할수 있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쳐다보지도 않고요. 2번 임의 대리죠. 자, 임의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를 좀 정의해보면, 첫 번째, 임의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는 결국은 수권행위를 해석해보면 알수 있거든요. 땅 팔라 그랬으면 땅팔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달라 그랬으면 뭐할수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을 때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할수 있는 거, 가능한 거. 매도할 수 있겠죠? 매매 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니 대금을 주네요. 그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거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돈을 받기로 한날 갔더니 돈이 없대요. 연계해 달래요. 연계해 줄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계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연계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 판단한다면 스스로 결정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거죠? 연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죠. 첫째,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왜 임의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가번에 가지고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넘겨 보시면 판례가 빠바박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게 뭐예요? 판례. 판례. 매매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할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뭐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빠바박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이제 나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뭘할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못하냐 문제는 민법 118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118조는 뭐라고 했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뭘할수 있냐면, 보존행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뭘 못하는지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보존행위와 성질이 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뭐는 못하냐면 처분행위는 못해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조심할 게 뭐냐면, 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거, 요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거를 짬뽕을 해가지고 혼합해서 기억을 하셔가지고 대충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정확히 기억하고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정확히 명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는 지금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뭔지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임대가 들어가요. 임대가. 자,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그 아파트 성질이 다른 곳으로 뭐 하는 것은 아니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타인의 부동산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와요.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그러면 X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처분할 수 없잖아요. 처분권이 없죠. 그래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보존행위 나와 있고 2번 이용행위와 계량행위에서 나와 있는데 요 이행행위 속에 뭐가 있죠? 예컨대 물건의 임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우측에 대표지 풀어볼까요?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고요. 처분행위는 못하잖아요. 그럼 뭘 찾으면 되죠? 처분행위를 찾으면 될 텐데 5번에서 처분행위가 나오는 거죠. 10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탁 나오는데 이거를 두리뭉실 기억해 두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옵니다. 먼저 정리해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는 쌍방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권대리인데 입찰대리를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가능하다.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뭐 말하냐면 본인 죄송합니다.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본인에게 항상 뭐만 주게 돼요?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자기 계약이 가능해요.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이게? 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 주는 거니까요. 본인 대리인의 재산, 친권자의 재산을 본인에게 뭐죠? 증여한다고요.
아들아, 이번 달 용돈 뭐죠? 10만 원이다. 그죠? 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뭐예요?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항상 대리인 할 때 뭐가 잘 안 생기게 되면 뭘 집어넣으시라고요? 친권자를 집어넣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도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금지가 되는 거, 제외되는 게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요.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갑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내가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내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갑의 땅을 팔려고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죽이 아까워서 지가 직접 샀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왜 금지가 되느냐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라는 말은 매도에 대해서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을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고요. 지가 샀잖아요. 그러면 매수에 대해서 누가요? 지가 의사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게 돼요?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막말로 을이 매매되곤 10원에도 할 만이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죠. 쌍방대리. 자, 갑이 매도에 대한 수권을 했고요. 또 공교롭게도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땅을 사다오. 매수에 관한 뭘 했냐면 수권을 해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쌍방대리가 되는데 물론 이 경우에도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도 누가예요? 을이.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도 누가예요? 을이야죠. 형태는 다르지만 쌍방대리도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해요?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도 금지가 되고 쌍방대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예외 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피해를 줄까 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인이 상관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자 을이 자기 재산을 갑에게 증여하게 되면 갑에게 항상 뭐가 돼요? 이득이 되죠. 단 1원을 주더라도 뭐가 돼요? 이득이 되니까 을이 혼자 결정해도 갑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고요. 등기 신청은 이거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고 등기를 신청할 때 법무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선임하나요? 아니죠. 한 사람을 선임하거든요. 그러면 법무사는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되는 거죠? 쌍방 대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꼭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등기신청 일반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쌍방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 채무이행이요. 자, 이런 거죠. 일단 우리가 다툼도 없고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대리인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줄 우려가 없으니까 채무이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고시해 봐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누구냐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채권이 아무런 다툼도 없고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곱씹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틀려요. 그죠? 자,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가 뭐한 상태예요? 도래한 상태라면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뭐는 안 돼요? 대물 변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을이 받을 돈이 1억인데 갑에게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가 3억짜리다. 그러면 1억 대신 땅으로 받는 것은 뭐예요? 대물 변제인데 을이 혼자 결정해서 A 토지를 먹어버리면 갑에게 뭐 줄 필요 있어요? 피해를 줄 필요가 있으니까 대물 변제는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경계라는 말이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가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경계가 흔할까요? 또 흔하지 않을까요? 이거 경계.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나요? 경계? 이게 뭐냐면은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분양 전단지가 왔는데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런 광고 있잖아요. 가끔. 그죠? 그게 뭐냐면 경계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말은 무슨 계약을 한 거죠? 매매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뭘 줘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뭐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가지고 분양사무소 가가지고 대출 서류를 제출하면 건설회사가 알아서 은행에다 제출하고 뭘 받습니까? 중도금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뭐로 바꿔서 대출 계약으로 바꿔서 중도금을 이행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채무 이행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계라고 하고요. 만약 이 경계가 자기 계약 쌍방대리에 가능한다면 지 혼자서 멋대로 상환기간 100년, 200년 할 수도 있고요. 이자도 지 멋대로 뭐죠?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는 채무 이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뭐가 되고 있는 거죠? 금지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 정도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곱씹음이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와요. 그것도 개념이 중요한데 일단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있죠.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고요. 갑도 병한테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각자 대리니까 을도 혼자서 알아서 땅 알아보러 다니면 되고요. 병도 알아서 뭐 하면 되죠? 땅 알아보러 다니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붙으면 이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 대리가 되고요.
공동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을과 병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공동으로 해라 라는 특별한 뭘 걸어놨어요? 제안을 걸었다면 이제 을과 병은 공동으로 뭘 해야 돼요?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했다면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뭘 공동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 따라서 갑이 을과 병이 공동으로 하라는 말은 뭘 공동으로 하는 얘기예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같이 짜장면 먹고 같이 다니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땅을 사고 어떤 금액에서 땅을 살지를 함께 결정했다면 계약서는 을과 병 아무나 한 사람만 쓰면 돼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자, 수동 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뭘 안 한다고요? 의사 결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만 공동을 하라고요? 의사 결정만. 따라서 수동 대리는 굳이 공동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친권자다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뭐인 거예요? 친권자인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니까 친권자가 대표적인 뭐인 거예요? 공동대리인 거예요. 근데 뭐만 공동을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7살 먹었는데 올해 학교를 보낼지 내년에 보낼지 고민 중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밤 함께 7살인 올해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대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공동을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하면 되니까요. 끝인 거죠. 교재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12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보죠. 1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왜 X예요? 자, 보세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고 대리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을의 결정에서 갑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은 뭐인 거죠? 자기 계약인 거죠. 그죠? 아,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단순한 채무 이행은 뭐 하다고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1번. 대리인에 대한 금전, 본인의 금전 채무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번과 같은 지문 때문에 아까 제가 열심히 뭐 한 거예요?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 단순히 그냥 채무 이행, 채무 이행, 채무 이렇게 외워 제끼면은 1번 지문을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뭐 하고요? 틀리게 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정리는 간단하게 하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뭐 하셔야고요? 곱씹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리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수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원칙이 뭐라고요? 각자 대리. 다만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으면 그때 뭐가 되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니까 4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요거죠? 그죠? 요거예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해되시죠? 자, 아까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대충 두리뭉실해가지고 문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마다 꼬박꼬박 뭐에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나눠서 기억하시고 특히 요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곱씹음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보신 문제 하나 더 있어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말은 매도에 관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수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깬 것인 거예요.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의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갑.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한테요? 갑한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뭐죠? 2번은 뭐예요? X인 거예요. 3번.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나왔네. 그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죠.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그 해지를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갑이 부담하겠죠.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그럼 이거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는 질문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뭔가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와요. 자, 이것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해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갑소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없죠? 그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병이 갑에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 2억 원을 주길래 을이 그 대금을 뭐 했냐면 받았어요. 문제 없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이요, 요 돈 갖고 튀었어요.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런 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보통 이제 대리권 남용이 뭐냐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 보시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유권대리라는 점이죠. 그죠? 뭐고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또 개념을 안 잡아놓으시면 자꾸 무권대리로 헷갈려요.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한테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으면 그건 뭐예요? 무권대리인 거고요. 을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이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뭐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유권대리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가 아니라 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유권대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자. 자,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니까 원칙적으로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병이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니고 갚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본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요. 병은 뭐가 돼요?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가백에 이러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인정하는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갚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 저번째 했던 뭐하고 똑같습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규정을 뭐하고 있냐면 유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유권대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뭘 줘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고 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규정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한다면 올해도 최근에 또 판례가 나왔는데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공통된 소멸 원인에서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시험 아주 잘 나오는데 자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예요.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그죠? 본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예요.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세요. 본인에 대해서 뭐밖에 없습니까? 사망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뭐가 돼요? 소멸사유라는 말은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아, 이 개념이 우리가 첫날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 그죠? 제가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 그죠?
한정 후견 개시가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민법 117조에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미성년자도 피성년 후견인도 피한정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117조에서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7조와 117조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17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 127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두 규정이 뭐 되고 있어요? 충돌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 후견인이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지문도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예요? 맞는 지문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의 대리에 뭐가 나오냐면 추계한 소멸원이 나와요. 법조문 좀 읽어볼게요. 118조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인데 이 법률행위가 결국 뭐겠어요? 수권행위겠죠? 그러면 수권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이라는 말은 임의 대리인을 말하는데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의 소멸하죠. 여기서 종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라는 말은 뭐예요? 끝나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를 쉬운 말로 하면 임무완수입니다. 임의 대리는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돼요. 법정 대리인과 달리 땅 사라 그랬는데 땅 사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고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땅 팔라고 대리권이 있거든요. 땅 팔았어요. 땅 팔고 며칠 지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저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땅 팔면 저의 대리권은 소멸됐으니까요. 그잖아요. 그죠? 제가 땅 팔았거든요. 팔고 한 보름 있는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준대요. 채무 불이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팔면 저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취소하려면 해제하려면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 되고요. 해제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지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판결이 나오고 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임의 대리는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지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지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주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논리까지 가게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안 곱씹어 보시면 자꾸 이상한 것 같은 거야. 자꾸 이상한 것 같으니까 뭐에 또 오답으로 치닫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세요.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요. 취소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이제 대표 해제.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상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대리인의 파산의 대리권 소멸입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상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이거죠.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다.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뭘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는 질문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제3절 대리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